네, 계속해서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자산전략 팀장 모시고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요즘 시장이 편치 않다는 얘기겠죠? 네. 예. 요즘 미국 국채 시장, 이게 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어요. 뭐 다른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채 시장 변동이 이렇게 전체 주식 시장의 변수가 된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 변동성 배경이 뭡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 상승적으로 8월부터 변동성이 꽤큰 상황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가 최근 2, 3년 동안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MBS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나 이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펀드들은 금리가 오르면 큰일 나니까 오르면 먹을 수 있게 이제 국채를 매도하는 헤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채권 금리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 8월이죠. 8월에는 뭐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제 빌 에크먼 같은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뭐 저쪽에서는 뭐 거의 연예인급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연예인이 미국채 쇼쳐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8월 1일부터 미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니냐? 걷잡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장기채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장기채가 오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채 거래되는 시간을 보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늘 미국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가 오르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료는 양면 재료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시장은 거의 힘을 못 쓰면서 금리가 꾸준히 이제 올랐거든요. 물론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이제 헤지 펀드들이 여기에 달라붙으면서 장기 채권을 좀 팔자 하는 이제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 금리가 별 재료가 없으면 좀 오르는 이게 또 주식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예. 자, 문 팀장께서는 미국채 10년물 지금이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까? 이제 주식도 분석할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꽤 하지 않습니까? 사실 펀더멘털과는 약간 다른 물론 이제 수급이 그 안에 이제 녹아 있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금리도 이 기술적 분석을 저희가 좀 쓰긴 하는데 미국 채 금리가 현재 4.2%의 이제 10년물이 이제 머물러 있는데요. 이 4.2%가 최근 한 1년 동안 움직였던 금리대의 거의 그렇죠. 상단입니다. 박스권에서 한 1년 움직이다가 지금 상단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주식할 때도 똑같은데 이거를 뚫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상단을 5% 초반까지도 열어놔야 될 상황이 이거는 이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정반대로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에서 뚫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작년 말의 고점과 이번에 고점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쌍봉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쌍봉 패턴은 과거에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이제 고점을 이룰 때 자주 나타나는 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 4.2나 4.3을 아주 제대로 위로 꿇고 가느냐, 아니면 부딪히고 금리가 반락해서 안정적으로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권금리 흐름도 아주 잘 지켜보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 연준의 금리 정책, 이것이 아무래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중립금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중립금리가 뭔지 헷갈립니다. 결론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연준이 말하는 중립금리와 시장에서 말하는 중립금리가 뭔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팀장님도 뭐 그런 고민을 담은 리포트를 쓰신 걸로 봤는데, 그렇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뭐그 경제에 적절한 금리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뭐 우리가 이제 체력이 되게 약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페이스가 있고 체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또 그렇죠. 운동하는 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운동 강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뛸 때도 약한 분은 천천히 뛰어야 되고 체력이 좋으신 분은 빨리 뛰어야 될 거고 이게 중립금리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즉 미국 경제가 뭐 사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5년 혹은 10년 가까이를 아주 약화되면서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체력이 이제 약화되다 보니까 뛰는 속도를 점점 이제 늦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도 떨어져 왔고 성장도 떨어져 왔는데 아니 갑자기 이 코로나라는 게 와서 이게 마치 계속 빌빌대던 어떤 건강을 갖고 있던 사람이 뭔가 큰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뭔가 부스터샷을 받은 것처럼 몸이 한번 이제 반짝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 다음에 이분의 체력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이냐? 잠깐 반짝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이 논란이 지금 서 있습니다. 아.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뉴스나 뭐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아. 이제 그 이유로는 뭐 ESG 투자나 뭐 무역 블록화나 뭐 노령화도 오히려 물가를 올릴 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런 얘기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뛰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그 얘기는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말은 잘 안 하시는 좀 조용하신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채권을 원래부터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예. 아니 이게 바뀌었을까?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예. 내심 이런 생각은 하는데 금리가 하도 오르니까 적극적으로 얘기 못하는 그러한 두 개의 시각이 좀 나뉘어져 있고요. 시장에서는 많이 싸우고 있고 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예. 지난 잭슨홀 연설이 사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얘기를 파월 의장은 안 하고 넘어갔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논란에 있지만 분명한 건 언론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중립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을 좀 팔아야 된다. 야. 즉 금리가 더 오를 거다라고 주장이 좀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신호이고 어디까지가 네. 노이즈인지 참 이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과연 구조적으로 최근 3년 동안에 전 세계가 한국뿐만 아니라 바뀌었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아니 뭐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예. 고민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본 전략의 차이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예. 외평채 관련해서 국채 내년 발행 물량에 좀 혼란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 외평채라 하면 이제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네. 정부가 지금 이걸 쓰겠다고 나온 거죠. 그렇죠. 아, 그래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정부의 고민이 들어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남편분이 있고 이제 아내분이 있는데 남편이 정부고 요 아내분이 이제 외평 기금이라고 예. 했습니다. 회계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요 빚은 서로 별도로 생각을 하는데 부부가 빚을 내면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은행에서는 인별로 부채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빚이 지금 너무 많아, 정부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 통장에 현금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가져와서 남편이 좀 씁시다 예. 하고 대신 아내한테는 내년도에 얼마까지는 당신이 빌릴 수 있으니까 이 아내 명의로 빚을 내서 내년에 옷 사고 싶으면 좀 옷 좀 사고 뭐 하시오.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년에 옷이 안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예. 사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 싶으면 빚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도에 외평채가 이제 되는 거고요. 겉으로 보면은 이 정부, 그러니까 이 남편분의 부채가 많이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좀 고육지책을 쓴 거고 이제 내년도에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외평기금이 채권 발행을 한도는 이제 18조 원인데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언제 발행을 하냐면 가령 이제 이건 원화를 조달하는 거잖아요. 이 외평채는 원화를 외평기금이 갖고 있다가 달러를 매수 개입할 때 이 원화를 쓰겠죠. 예. 즉 달러 매수 개입을 언제 하냐면 환율이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게 물론 오를 땐 정반대로 달러를 매도 개입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 2, 3년 동안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많이 샀겠죠. 그게 외평기금 안에 많이 있었고 예. 이거를 정부가 이번에 가져가서 쓴 거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환율이 뭐 계속 오른다 그러면 외평채 발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매도 개입만 할 거니까. 정반대로 만약에 환율이 내년에 급락한다 그러면 정부가 달러 매수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평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외국인이 알게 되면 정부가 환율이 떨어질 때 개입을 좀 조심스러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예. 있죠.
그거 보고 또 플레이를 할 수 있고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요소식을 좀 몰랐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방송하면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영어로는 안 하니까 모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외평채는 뭐 만기 2년 이하 이렇게 물량의 채권이다 보니까 외평채가 발행된다면은 국채 중에서 장기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적어지죠. 효과가 있죠. 예. 이게 다 세수펑크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 이거 국채 금리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금리 그 자체보다는 수익률 곡선의 형태, 그러니까 단기물의 금리와 장기물의 그 금리 차를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게 금리 그 자체보다도 이 수익률 곡선의 형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은 지금 역전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기 국채 발행을 지금처럼 줄인 사례가 최근에 없습니다. 예. 이번은 거의 뭐 제 기억이랑 거의 사상 처음으로 장기물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줄인 사례가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장기채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즉 금리가 떨어지는 셈이 되고요. 단기채는 상대적으로 싸지는, 즉 금리가 오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수급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수급에 의해서 수익률 곡선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익률 곡선이 좀 가팔라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든 다 역전이 돼서 장기물이 더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즉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장기 금리가 너무 높으니 정부 입장에서도 좀 장기물 발행을 줄여서 수익률 곡선을 좀 평평하게 만들려는 뭐 이게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효과를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 세수 펑크라니까 참 여러 가지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어 쥐어짜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외평채 발행 계획은 외환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환율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저희가 사실 아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도에 환율이 좀 올랐으면 그러니까 외평채의 부채만 생각하면 환율이 만약에 오르면 이 외평채를 발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반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최근에 이제 수출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출이 거의 16%씩 마이너스가 YOY로 나다가 지난달에는 이제 한 자릿수 마이너스로 뭐 좋아진 건 아니지만 최악을 좀 지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정말 아주 낮은 상황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도 감산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반도체의 재고 기간도 좀 짧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수출을 좀 개선시키는 뭐 좋아진다기보다는 마이너스 폭을 줄이기만 하더라도 이제 환율에는 워낙 강세, 즉 환율 하락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의 발행과는 조금 다르게 환율은 앞으로 아래쪽 힘이 좀 더 세, 즉 워낙 강세 쪽 힘이 뭐 내년까지도 있지 않겠나. 게다가 연준이 만약에라도 통화 정책을 전환한다면 더욱 하방 힘이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아래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세수평크 기조에서 국채를 발행하려니 재정 건전성이 걱정이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자니 뭐 하여튼 요리조리 국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부의 이런 방향성은 대충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갈까요? 일단 분명히 수급만 보면 우리나라 채권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부채를 걱정을 많이 하지만 한국은 아무래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좀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펀더멘털도 저희는 물가도 계속 안정될 것이고 사실 미국 빼면은 다들 경제가 안 좋은데 이게 2018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 미국이 결국 다른 나라만큼 경제가 나빠지면서 끝났습니다. 2019년에. 저는 좀 비슷하게 이번에도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나 금리적인 면에서도 채권 시장은 좀 안정세를 저희가 기대는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는 좀 리스크가 아까 헤지 펀드들의 매매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스크로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를 쭉 들어보니 채권 전략을 좀 새롭게 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 팀장께서 절대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블록성 효과가 극대화된다. 블록성 효과라는 게 뭡니까? 이 볼록성이라는 게 뭔가 볼록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채권 가격을 이제 배울 때 블록이 아니라 볼록이군요. 볼록입니다. 볼록. 뭔가 배가 볼록하다 할 때 이 볼록성이라는 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4%에 제가 뭐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숨만 쉬어도 4%는 그냥 먹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금리가 오르면 평가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4% 먹는 거에서 평가 손실을 까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버퍼가
생기는 거라서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절대 금리를 보고서 투자하면 괜찮고요. 예.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 관망을 하자. 그렇게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자체가 높으니 좋다. 또 하나는 뭐 제가 오늘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채권은 긴 채권일수록 금리가 똑같이 오르고 떨어져도 오를 때 손실보다는 떨어질 때 먹는 게 더 커요. 네. 긴 채권일수록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록성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를 좀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클 때는 상하로 움직이면 올라갈 때의 손실보다 내려갈 때 이익이 크니까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더 좋죠. 그래서 이제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파란색은 손실, 빨간색은 예. 이익인데 똑같이 금리가 움직였는데 만기가 길면 길어질수록 빨간색이 더 막대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 더 많이 먹는다. 똑같이 금리가 움직여도. 그래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저는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금리와 블록성 효과를 이용해서 좀 긴 흐름에서 수익을 노려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거꾸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게 예. 오목성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주 그렇겠죠. 거꾸로였는데 지금은 예.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 투자 여러 가지 메리트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자산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